저번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로딩하는 동안 전편 줄거리 가도록 하죠. 프리비어슬리 온 시즌 3 두근두근 쇼타임. 주인공 대도서관은 탐정입니다. 이 마을에서 각종 비리 사건들을 해결하는 명탐정이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외로움을 느껴 아버지와 형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발명가, 그리고 형은 정치가였지요. 형은 뭔가 사상이 불순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치가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발명가로서 큰 업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무려 굴착기까지도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행복 포인트 3만 점을 모아 램프의 지니를 소환하게 됩니다. 램프의 지니의 소원으로 소원을 하나 더 들어주는 소원을 빌었죠. 그렇게 그 결과 성공을 하게 되고, 소원을 한 개 더 들어주기 위해서 다음날 소원을 기다리는 도중, 하루에 하나씩만 소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던 도중 아버지는 여차저차해서 램프의 지니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 아버지는 램프의 지니를 꼬드기게 됩니다. 둘이 램프의 지니와 연인관계가 된 대라버지, 대도서관의 아버지는 램프의 지니와 함께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만 잠이 부족하여 수영장에서 익사를 하고 말지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모두 큰 슬픔에 목 놓아 울었지만, 하지만 램프의 지니의 소원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하나 더 들어주기로 했던 소원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도서관은 아버지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램프의 지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게 바로 납니다. 아이고, 죽다 살아났네. 지프 소플라니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내가 완전 죽다 살아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 과연 우리 부자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프리비어슬리 온 찜즈3 오늘 방송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쪼르르르르 투둑투둑툭툭. 아이고 됐다. 아 잘래 시원하게 내려갔네. 아 뭔가 기분이 가뿐해진 느낌이야. 죽다 살아났더니 자서전을 하나 써야겠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사후세계에 과연 있는 것인가? 여기 잘 보시면 이 관계도에 좀 이따 지니가 나오게 되면 지니가 옛 연인으로 나온다. 옛 연인? 흘러간 옛 연인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분이 바로 제 형 대포동 1호입니다. 내리 자본주의에 찌든 아새끼들이란 애 다 아우지 상강에 보내버릴 거야. 땅굴도 팠죠. 제 1호 땅굴 이쪽에 이 대포동 1호 1호 저 제가 판 땅굴이에요. 제 1호 땅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대포동한테 저거 잘못해줬어. 저거 이거 뭐야, 성격을 너무 잘못 정해줬어. 너무 얘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야. 큰일 났죠. 성격 어딨지? 아 미치광이랑 저돌적인 이거 거만함 이런 거 이런 거 잘못 넣어준 것 같아요. 너무 얘가 주변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려.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자꾸 정치가인데. 맨발의 디바야, 맨발의 정치인. 아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이 집에 살림을 맡고 있는 집사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무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겨우 다시 테이프 감기 전문가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아버지 정말 다시 살아나서 기쁩니다. 아이고 저도 기쁩니다 아들님. 자 먼저 일어날게요. 이게 아직까지도 죽다 살아났는데도 아직 어색. 아 이거 접시는 어떻게 하죠?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접시는 제가 치워야지. 이거 아 예, 오 제가 치우네. 대포동이. 그리고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난쟁이 가족도 여전한 게 있죠. 난쟁이 가족 잘 보면 A가 한 명 더 늘어났죠. 아기가 한 명 늘어났죠. 기적이 돼서 삼각관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쓰레기를 뒤지러 가볼까? 증거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러 가야 해. 아버지는 발명을 좀 더 해서 심봇을 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버지는 발명을 좀 하자. 발명하기 발명하기 발명하기. 자 증거를 찾으러 당장 가는 거야.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쓰레기통을 뒤져야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줘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어딨지? 야 이 집은 창고가 두 개야. 아 뒤지자. 어 창고가 없네. 아 집에 침입하지마. 어 증거로 챙기기가 된다. 어 집에 침입하자. 여기 집 완전 센데. 일단 집에 침입하기. 증거로 좀 챙겨야겠어요. 쓰레기통 이따 뒤지고 잠시 후에. 이곳이 바로 범인이 있는 곳이구만. 뭔가 비리가 있어. 비리의 냄새가 풀풀 흘러내려온다고?
자, 어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지. 자, 문을 따주지. 음흠. 이 포크와 나이프 두 개면, 이 포크 두 개면 문을 딸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 아, 비리 심판이 있어요, 비리 심판. 비리 심판에 대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야. 야, 비리 심판이라서 그런지 집도 아주 좋죠. 완전 저택에서 살고 있어. 자, 안에 고양이, 샴고양이도 있는데? 너무 귀여운? 아니야, 저건 샴고양이가 아니라. 오, 좋아. 그 뭐 이집트 고양이 같아. 자,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자. 자, 살금살금 TV를 훔쳐줄 거야. TV를 훔쳐줘야지. 이 비싸 보이는 TV, HD TV, 3D TV. 자, 여기서 증거로 챙기기? 구걸 당하기? 어디 보는 사람이 없는지 본 다음에, 어이, 슬쩍? 안 돼, 소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노노노노노노.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안 돼. 되게 싸 보여. 안 돼. 너무 싸 보여. 그거 훔치지 마. 아이, 말장난감 안 돼. 아이, 진짜 말장난감 훔쳤어. 이런. TV로 훔치란 말이야, TV를. 증거로 챙기기? 어디 보자. 아, 소파 안 돼. 소파 안 돼. 아, 이게 안 돼. 아, 소파. 아, 소파 이거 괜찮겠다. 근데 쓰면 괜찮겠는데, 이거? 꽤 고급스러운 무언가를 훔치기. 야,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자, 살금살금. 야, 소파를 3개 다 훔쳤어. 야, 그러려면 이 커피 테이블까지 마저 훔쳐. 아, 이 소파 3개 다 훔쳤어. 아, 뭐야. 오, 나 또 걸렸나봐. 걸려서 지금 또 텔레포트 당했어. 나 오늘 텔레포트 당했는데? 아, 훔치면 텔레포트 당하는구나. 아, 주인 왔어요? 아, 주인 와서 그런 거야? 머리 없는 바이커는 오늘도 깜깜한 밤에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머리 없는 오토바이 운전사? 파티 참석하기. 파티도 참석해야 되는데? 결국 TV는 못 훔쳤네요. 야, 그래도 꽤 비싼 것들을 훔친 것 같아요. 이 소파가 꽤 비싼 것 같아요. 와, 872달러짜리예요. 두 개 다 합쳐서 872. 오, 하나가 872달러예요. 이거 자동차보다 훨씬 좋네. 완전 좋은 비싸, 좋은 소파 훔쳤네 지금. 장난 아닌데? 여기다가. 오, 장난 아니에요. 야, 뭔가 있어 보여. 우리도 아까 그 집처럼 꾸며야지. 여기다 TV 하나 훔쳐서 여기다 TV 장식장이랑 해서 너무 좋겠다. 커피 테이블 놓고. 이 의자는 우리 아버지 드릴까? 아버지 여기 앉아서 보실 수 있게. 차 되게 많죠? 차 되게 많이 훔쳤어요. 나는 평생에 5만원어치 훔치면은 내 평생 행복이, 평생 행복 3만점을 받는 그런 거라서 많이 훔쳐야 돼요. 자, 아직도 증거를 못 잡았는데. 아, 말 장난감? 그렇지, 말 장난감도 있었네. 그거 좀 이따가 테이블이 생기면 그때 배치할게요. 아버지는 입양했어요. 형도 입양했고요. 아버지도 입양했고, 대라버지, 그 다음에 대포동이로도 했죠. 오, 좋아. 쓰레기통에 암호같은 내용이 적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찾았네요. 공원에서 약속을 잡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빨리 그곳에 가서 잠복해야 돼요. 빨리 잠복해야 돼. 하지만 파티에 먼저 가야지. 잘 나가는 도시 남자라면 파티에 늦을 수 없죠. 미국의 파티는 물이 다르다고요? 자, 여러분들 또 오늘 또 미국의 파티 문화를 또 느껴보실 수 있게 됐네요. 오늘 잘 오셨네요, 또. 또 상류층의 파티 문화를 또 잘 느껴보실 수 있게 됐어.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우시고 오겠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상류층 파티 같은데 흔히들 참석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 오늘 이제 배우시면 되겠네요. 자, 어디 보자. 자,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자, 파티 복장으로 갈아입고. 자, 와.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아, 예, 반가워요, 할머니. 아이고, 누구야? 할머니? 접니다. 저기, 제가 왔습니다. 저기,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왔는데. 아,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살금살금 할까? 살금살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서프라이즈 파티 때문에. 서프라이즈 파티 때문에 일부러 나를 모른 척 하는 거야. 젤리콩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깜짝이야! 헤헤!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저기, 아, 저기, 잠깐만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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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로빈슨? 아, 잠깐만. 잠깐만요. 상류층에서 파티가 지금 됐어.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상류층 파티는 아직 원래 이런 게 익숙해요. 이런 게 익숙하죠. 원래 이게 기본입니다. 음악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나 MP3 플레이어를 갖고 왔구나. 자, 3층까지 있네. 아, 이제 파티에 왔으니까 사람들이랑 좀 인사 좀 하고. 자, 여기, 아니요, 여기 옥상 안 돼. 옥상 안 돼. 아무도 없어. 옥상에 뭐가 있는 거지?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제임스. 아, 토마슨. 제이미. 아, 오랜만입니다. 아, 자랑님과 같이 게임 하지 않을래요? 자, 여기요. 아, 재밌다. 아, 슛. 졸려. 피곤해. 야, 가자. 가. 흠치기가 안 되네. 이 여자분. 대화하기? 대화하기 안 돼.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나. 아, 나 피곤하구나. 집에 가야겠다. 자. 아, 이봐요. 빨리 좀 내려가요. 아, 죄송합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안 내려가고 그래? 상류층의 파티. 잠시 맛보기를 해봤는데요. 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자, 빨리 가자. 돌아가. 더러운 파티였어. 지저분한 파티였어. 음악이 없는 파티는 파티가 아니에요. 한편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나? 아이고, 이제 나도 좀 잠을 좀 자야겠네. 이 소파에서 잠자는 것도 있는데, 여기 소파에서 잠자는 방법도 있어. 이게 소파가 아주 좋은 게 들어왔구만. 아, 이 고급 소파야. 이런 데서 잠을 자면 또 이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 소파에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 자리를 잡고요. 옆으로 이렇게 쪽잠을 잘 수 있죠. 네, 폭파하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지 말고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빨리 여기서 자자. 가자. 다리 펴고 주무셔야 되는데. 다리 안 펴고 주무시면 저 무릎 결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또 우리 방 안에 또 노땅분들 많이 계셔서 또 하지동맥류 이런 걸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고 또 방명록에 많이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저렇게 다리 꼬부리고 꼬부정하게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자, 대포동이는 이게 내 침대에서 자꾸 자고 있어. 얘가 주인 같아.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난쟁이 가족. 여보! 말 좀 해보시오. 어떻게 된 거요? 그 왜 애가 갑자기 둘이 됐어? 네, 내가 이 마누라랑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보, 미안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게 새 남자친구입니다. 그 이제 삼각관계인데. 아, 저. 뭐야. 묘지 방문하기? 왜 이런 게 있지? 네. 과연 그들에겐 어떤 앞날이 펼쳐 있을까요? 얘네들도 점점 늙어요. 죽기도 하나? 얘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아들이 늙은 거라고? 아, 진짜요? 새로운 애기가 생긴 거야? 아니야,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 아들 그대로 있어요. 여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음탕하신 분들은 이상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남자친구예요. 머리 박기도 가끔 해요. 이것도 훔쳐온 거다? 이건 좋죠. 내가 훔친 거 하나씩 보여줄까요? 아, 그 다음에 훔친 차도 하나 여기다가 놔주자. 이거 누구 타고 다니라고 하자. 이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차로 이거. 아니야, 아버지 차는 트럭 할까? 무난한 하루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차 어떤 거 고를까? 야,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이쁜 차인데. 이것도 멋진 차거든요. 이것도 완전 좋은 차예요. 트럭 이쁘죠? 뭐야, 아까 빨간색 트럭이었는데 지금 이런 색 트럭도 있구나. 트럭도 괜찮지? 장난감 미니어처 차량이 아니에요. 진짜 차입니다. 제가 다 쌤쳐 왔죠, 힘들게. 야, 이런 트럭도 괜찮은데? 이런 트럭도? 무쏘 스포츠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뭔가 스포티해 보인다. 저 차 누군가가 쓰겠죠, 저기다 놓으면?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주차장을 이쪽에다 만들면은 차를 뺄 수 있을까? 이쪽에다 하나 더 만들어줄까?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줄까? 아, 친환경적인 집이라서 저희가 없어요. 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차를 놔줘야지. 아버지용 차. 차 봐요.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에디슨 바테지의 VFN 콤펜세이터. 이거 그
그 나를 좋아하는 그 남자한테서 쌤 쳐온 건데. 그 다음에 그레디 쓰레기장에서 훔친 폰P328 호이님, 호이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야 뭔가 집이 있어 보인다. 차가 완전 쭉쭉 많이 있으니까 그죠? 집이 있어 보이네. 네, 쓰레기장에서 훔쳤어요. 얘는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거냐? 과격한 컴퓨터 게임하기? 해도 과격한 컴퓨터 게임이네. 얘 뭔가 일자리를 바꿔줄까? 전문직 뭐 없나? 고개사를 해줄까? 고개사? 아 놀이방? 아 놀이방으로 할까? 그러자. 정치하지 말고 놀이방. 정치는 정규직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맨날 나가야 돼. 아 아니네 이것도 근데 이건 프리랜서인 줄 알았더니 어디 출근하네. 놀이방 진짜 힘들다고요? 몰라 얘가 알아서 하겠죠. 나가지 않고 오는 거라고요? 놀이방 한번 해볼까? 쟤 뭐야 옷 입고 들어가. 옷 입고 들어가는데 예헤 완전 좋구만. 아 역시 최고야. 수영은 옷 입고 해야 최고의 수영이지. 에이 자본주의에 푹 빠진 그런 인민들은 잘 모르는 거야. 우리 북측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아 좋다. 옷도 벗고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새로운 느낌으로 가보는 거야.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거 좋아합니다. 빨래가 벗고 수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죠? 아 그럼 이거 어떡하냐. 자유세계 지도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소망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 큰일 났다. 이 소망 바꾸는 게 있었던가? 그 행복 보상이? 완전 추워. 완전 추워. 얘 잠을 안 자니? 네가 잠을 안 자니까 다른 애들까지도 지금 못 자잖아. 씻어. 익숙해질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익스트림 샤워하기. 그 다음에 상한 음식도 좀 치워주고 시리얼 먹고 화장실도 보고. 그러게요. 얘 왜 또 불만이야? 왜 안 씻지? 아 진이도 소환해야겠다. 저 바지는 몰라 제가 원래 입고 있던 바지예요. 찢어진 청바지. 북쪽에서 유행하는 바지인가 보죠? 아 세면대 때문에 길이 막혔구나. 아 세면대를 옮겨야 되는구나. 이걸 옮길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 정도는 어때요?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나? 그 다음에 변기를 이쪽에다 놓고 문을 됐다. 이러면 진짜 화장실 같다. 내 고등학교 졸업장 여기다 붙여놨어요. 화장실 가시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아니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변기가 돼있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다고. 이거 유리벽인데 그리고 유리문인데 이거 빨리 갈 수 있죠? 빨리 갈 수 있고 실수한 척 문 열었을 때 창피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아주 저거 아주 합리적인 공간 배치네요. 아 실수하지 않아 보여요? 아 미안합니다. 아 그냥 쳐다보면 다 보여. 이게 유리문이었나? 이 유리문이 아닐 건데. 아 유리문이었구나. 야 이거 완전 이거 확 보여. 남자분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서서 싸시니까 괜찮아요. 네, 녹화할 필요가 없네요.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됐다 이제 씻으러 갈 수 있어. 저봐 우린 이제 문을 닫아도 다 보이네요. 좋다. 아 큰 거는 괜찮아. 남자분들 아무도 신경 안 쓰세요. 여러분들 큰 걸 보든지 말든지 개뿔이 하든지 뭐라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남자분들 알아서 하세요. 개방적인 공간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싸세요.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안 봐. 자기 여자도 아니고 무슨 남자분이 무슨 그런 걸 걱정을 해요? 아무도 관심 없어. 누워줘서 보겠어. 더러워보지. 더러워. 더럽다고 하지. 남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남들이 보기 더러우니까 가리는 거고. 그렇죠? 네. 아 진이 소환해야지. 좋아 진이를 소환해볼까? 아버지가 소환하는 게 좋을까? 아버지가 소환해야 할까요? 원래 아버지 거였으니까. 자 일어나서 일어나신 다음에 진이를 일단 한번 싹 씻고 이거 다 완전히 풀로 해놓은 다음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 다 풀로 다 끝낸 다음에 자 아유 일주일만이네. 아 일주일만에 시원하게 어저께 걸어서 장까지 간다는 그걸 먹었더니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구만. 고장나지 않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어요. 쫀다. 가득 채워놓고요. 밥도 먹여야지. 지니씨를 만나기 위해서 왠지 이게 지니씨 하니까
외국 여자가 아니라 한국 여자 말하는 것 같아. 뭐 박진희씨 뭐 이렇게 박씨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 중국으로 1200달러나 쌤쳐 갔네. 겨드랑이를 주로 잘 씻어야 됩니다. 암내가 나니까요. 심지들은 암내가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4,5세계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인데 작곡가가 되고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작곡가가 돼서 저작권을 받으면 아주 흥청망청 쓰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요. 그 4,5세계에서 눈 감고 있는 동안 어떤 곡을 쓰면 저작권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필수로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그 노래를 작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노래지요. 심국가. 심국가. 심국가를 작사 작곡해서 그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웬 고양이지? 심국가를 만들어야겠어. 이 고양이 뭐야?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건가? 자, 토스트를 어디서 먹어야 되나? 아니, 서서 먹어야지. 서서 먹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네 아버지들의 일상입니다. 저 뭐야? 저 애기 데리고 온 엄마들이 왜 이렇게 와요? 저 뭐야? 아이고, 여기가 애 잘 봐준다는 데지요? 여기 다 왔어요. 어머, 말스키 어머니도 오셨네. 어머, 화장실은 왜 들어갔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집이 완전히 화장실에 앉아놓고선 지금 저기 화장실에 내려놓고 가는데 어머니 화장실에 내려놓고 애를 버리고 와요. 저기 야, 저 여자 잡아요. 저 여자 잡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저 여자 잡으세요. 저기 화장실에서 애를 버리고 애를 유기시키고 왜 저 남자 뭐야? 저거 뭐야? 여기가 미아보스도 아니고. 야, 이거 뭐야? 혹시 왜 이래? 화장실에 야, 이거 버려. 됐어. 야, 진이 불러, 진이. 야, 이 뭐야? 이 꼬마야. 야, 저리 가 이놈들아. 야, 내가 싫어 이놈들아. 저리 가. 저리 가라 이놈들아. 진이 불러내기. 자, 어디 보자. 애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야. 나와요, 램프의 지인이. 나의 옛 연인. 어, 소원 빌기. 와, 뭐 하죠? 어, 진이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어,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 평화는 도대체 뭘까? 아, 풀어주라고? 대가족. 더 많은 소원. 부자? 부자 얼마나 주는데, 돈을? 사랑. 소원 두 개 남았어요. 소원 두 개 남았대요. 확실하진 않은데. 마지막 소원으로 진이를 풀어주자. 이 두 번째 소원은 나의 수명을 더 늘리는 거야. 장수. 장수를 먼저 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네. 젊음은 없어요. 회춘이 있다고? 회춘 없는데? 회춘이 어딨어요? 아, 부자? 알겠어, 부자. 회춘은 물량 먹어야 된다고? 아, 아름다움이 회춘이라고? 아, 진짜? 그럼 할아버지 아니고 젊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이게 젊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한 명 있어야 돼요. 네, 부자 하자. 네, 아름다운 회춘이래요. 부자로 가. 자, 부자. 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21,588원 있는데 얼마나 더 주려나?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맨날 아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몸이 붕붕 뜬다. 파워! 쟤 왜 저래. 우와, 이거 뭐야. 얼마 생긴 거야. 10만 달러가 생겼네. 좋아. 대화하기. 회상하기. 애정생활. 옛 애정생활에 대해서 회상하자. 라인파이도 같이 먹고. 쟤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긴 한 거야, 지금? 옷 갈아입히기. 야, 이거 애 하는 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애 키우는 걸 남의 애를 내가 진짜 내 애 키우듯이 해야 돼요. 장난 아니야. 그만지. 아, 젖병도 주라고? 그래, 집사 도와줘. 집사, 살아간다. 집사 애들이랑 힘들어줘. 자, 진이랑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이 아줌씨가 빨리 안 드시네. 빨리 좀 드세요. 아유, 어떤 일이세요, 영감탱이? 오랜만이네요. 아니,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설거지 안 하셔. 아니, 설거지까지 뭐 이렇게 지니가. 요술램프의 지니가. 근데 설거지까지 해. 어, 동물은 버그가 많아가지고. 아, 얘 젖병 준다. 됐어. 뭔가 되고 있어.
얘 뭐야, 더럽다는 건가? 옷 갈아, 뭐... 드본한 끼가 뭐지? 간지럼 간지럼! 간지럼 간지럼! 이렇게 좋냐? 자식아? 아, 얘 이름이 드본이구나. 기저귀도 갈아입히고. 힘들다. 야, 이거 너무 힘, 저 애기 보는 건 완전 힘들 것 같은데? 저 내가 내 애를 키우는 게 낫지. 저거 남의 저거 저렇게 낭만적인 포옹하게 될까? 진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어, 된다. 오, 좋아. 역시 옛 연인이야. 대화하기. 채식주의자구나, 진이는. 데이트하기. 꽃을 줘. 자, 꽃을 받으세요. 아이고 너무 좋네요. 아이, 난 몰라. 너무 좋아. 예. 아하, 그렇군요. 예,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도 좀 사과하십도 좀 하고. 집사가 자꾸 와 깐죽깐죽 돼가지고. 데이트 신청하기. 어, 거의 가득 차간다. 아, 채식주의자의 거만하고 선량하고 덤벙거린데 거기다가 무직이죠? 그리고 모범생 공립학교 출신이야 진이는. 결혼하기 같은 건 안 뜨네. 어, 결혼하기 같은 건 안 뜨네요, 아쉽게도. 어, 이거 거의 가득 찼어. 지금 얘랑 보면은 예전 여자친구라고 나와서 그런가? 아, 희롱하기를 연달아서 하라고요? 외모 칭찬하기. 희롱 콤보. 정말 이러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러게, 진이랑. 야, 이 꼬맹이들아! 야, 이 꼬맹이들아, 저리 가라! 야, 할아버지, 또려주세요. 저리 가, 임마, 이 자식들아. 지금 내 작업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중요한 작업을 중인데, 지금 이게. 어니, 애송이들이 와가지고 날 방해를 놓고 있어. 어머, 애를 싫어하시나봐요. 아, 아닙니다. 애 좋아합니다. 아주, 애 아주 환장하지. 그래가지고, 빨리 늦둥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야, 어머, 짓궂기도 하셔라. 아유, 지니씨, 우리 내 아를 좀 놔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깜짝 찼는데 이거 결혼 안 되네. 네. 오, 됐다. 키스하기 이런 거 있어. 끌어안기. 오, 야, 뭐야. 오, 노노노노. 오, 야. 오, 수줍은 키스하기. 저기, 지니씨. 지니씨? 지니씨! 요기요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그렇지요? 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말입니다. 방심해서 그렇죠, 쪽. 아이고. 아이, 몰라. 아유, 이놈의 영감탱이가 추책이야. 아이고. 방심해서 그랬지요. 마사지도 해드려야지. 애들 보는 데 참 이거 잘하는지다 이거. 아이고, 기분 좋으시지요? 진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유령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가? 네. 애기 배고프다고? 아, 얘는 왜 애 안 보고 왜 자꾸? 기저귀도 갈아줘야 될 것 같은데? 기저귀 열기. 결혼하기는 안 나온다. 연인 되기 이런 거 안 나와. 손도 잡아줘. 아, 개판이네. 다 여기, 여기 다 여기 모여서 그래. 여기 지금 둘이서 지금 애정전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다 모여가지고 집산 일하고 있고 애새끼들 여기 와가지고 까불까불 하고 있고 지금 어? 큰 놈이라는 게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죽이고 있고 지금.